안녕하세요. 저는 부천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애동제자 별꽃선녀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2020년 하반기 대박나는 띠 탑3를 뽑아주셨잖아요. 이번에는 2020년 하반기 쪽박나는 띠 탑3. 마음이 약하네요, 벌써. 네. 용띠, 네. 뱀띠, 말띠, 거기 플러스 토끼띠. 아, 용뱀 말 토끼. 응. 네. 제가 플러스 토끼띠를 넣은 이유는 안으려고 그랬는데 토끼띠가 너무 안 좋아요, 올해. 아. 응. 그래서 제가 플러스에서 하나 더 넣었어요. 아, 그러면 순서대로 용띠부터 이제 뽑아주시면 돼요. 용띠는 하는 거 없이 바빠요. 일단은. 근데 네. 주로 선생님이 약간 네. 좀 약간 그 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거 말씀하실 때 네. 웃으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놀리시는 거 아니죠? 아니에요. 왜냐면은 네. 이게 안 그래도 우울한데 더 우울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. 네, 그렇죠, 그렇죠. 마음은 저도 아파요. 네네. 하는 거 없이 바쁜데 그렇다고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일도 많이는 들어와요. 근데 자기 만족을 일단 못해요. 그리고 수입도 들어와요. 대신에 그 두 배로 나가요. 수입이. 네. 그렇기 때문에 몸은 힘든데 자기가 갖고 가는 거는 없어요. 그래서 조금 뭐라 그래 좀 더디다고 해야 되나 많이? 그래서 몸은 되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는 힘드세요. 그래서 일을 쉬엄쉬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좀 헛수고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. 네,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자기가 너무 공허하고 일단은 조금 슬럼프에 와 있다고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슬럼프는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잘 넘기셔야 좋을 것 같아요. 일종의 일태기가 왔나 보네요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선생님 또 다음 뽑은 띠 말씀해 주세요. 뱀띠요? 네. 뱀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상사가 많이 쪼으실 거예요.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시고요. 네. 전체적으로 조금 건강 조금 조심하라고 나왔어요. 건강을 좀 조심하라. 조금 크게 아픈 거는 아닌데 좀 잔병치레라고 하죠. 네. 거기에 조금 심해지면은 큰 병으로 이어갈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 건강을 조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뱀띠분들은 올해 좀 하반기에 좀 뭐라 해야 될까 건강 검진을 좀 받는 것도 괜찮을까요?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나이 어리신 뱀띠보다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결혼하셨거나 애인이 있으시거나 이런 거 조금 상대방 외도 이것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외도? 네, 네. 아 그럼 뱀띠분들 연애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만나는 남자친구라든지 여자친구라든지 좀 바람을 필 수가 있는 거죠? 그쵸.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바람 필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하셨는데 외도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하셔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몰래 핸드폰 검사도 좀 하고 잘 떼놓고 몰래 대놓고 하면 안 되니까. 네. 다음 띠. 그리고 말띠 같은 경우도 이혼 구설 수 있어요. 네. 그리고 말띠는 일단 지금 금전이 아예 막혔어요. 막히고 말띠 같은 경우는 그리고 43살이 좀 금전이 많이 힘들어요. 다른 띠에 비해서 네. 다른 이제 나이대에 비해서 그리고 조금 외롭다고 많이 생각하시고요. 일단은 잡생각이 좀 많아요. 그래서 네.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판만 벌려놓고 지금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말띠분들이 제가 유독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면은 유독 말띠분들이 영상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. 그 말띠분들이 좀 이런 거 좀 관심 많으신 거예요? 아니면 좀 신기가 좀 있으신 거예요? 그거는 뭐 나이대마다 띠별마다 다 틀려요. 틀린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점사보러 오시는 손님들도 자기가 먹고 살만하면 안 와요. 돈이 많거나 아프지 않거나 이러면 안 와요. 근데 자기가 정말 힘든 사람 오시는 분들 보면은 금전적으로 정말 힘든 분들 많으세요.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 자기가 안 좋은 사람들. 말띠가 그만큼 좀 힘들다. 그쵸.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금전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없어요. 그리고 막 거의 참다가 아프고 아프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말띠분들 있잖아요. 이 말띠분들이 좀 그럼 올해는 좀 힘들다면 내년에는 좀 힘들어요? 내년에요? 아이고. 내년 초반 때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봄 올 때 그때쯤이면 지금보다는 좀 낫다.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
그 다음에 이제 토끼띠 선생님 보고 오셨죠? 토끼띠, 오, 토끼띠 왜 또 웃으시니까 궁금하네요. 아니요. 토끼띠는 말띠만큼 긍정도 맡겼는데, 일단 토끼라는 동물 자체가 되게 잘 뛰어다니잖아요. 네. 지금 너무 서둘러요. 이제 토끼. 여기 아니, 펜. 아, 이거요? 네. 너무 서둘러요. 서두르다 보니까 될 일도 안 돼요. 그리고 마음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들어올 돈도 놓쳐요. 아... 그리고 조금 급하게 어디 다니다 보니까 사고서도 좀 있고. 네. 지금 저희 지금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소띠, 그리고 뭐 영상은 아까 말띠가 많이 네. 보신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토끼띠도 많이 오세요.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금전문이 막혀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. 근데 본인이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그 당장 급하니까 본인이 좀 급할 수밖에는 없어요. 근데 토끼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 가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는 하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래도 올해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조금 마음 한시름 놓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. 아, 네. 그러면 이렇게 좀 올해 좀 쪽박나는 띠,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든 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,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분명히 맞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기운을 좀 맞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맞고 가는 거? 이제 그분 이제 맞고 가시려고 이제 이거 영상 보시고 저랑 이제 전화하시고 오시고 하시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오시는 분들마다 솔직히 공수가 다 똑같진 않아요. 다 틀리게 나와요. 어떤 분은 부적을 써라. 어떤 분은 이분은 뭐 정말 너무 안 좋아서 굿을 해야 된다. 뭐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뭐 촛불을 켜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다 틀려서 요거는 이제 저랑 좀 상담하시고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. 모든 지금 되게 화면에서는 되게 밝고 지금 되게 친절해 보이시는데 아니. 또 전화하시면 되게 까칠어지시는 거 아니시죠? 아, 아니에요. 저는 항상 친절하게 전화받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